우울의 끝인데 그건데 제일 괴로운 건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. 존재감이 뭐 30년 뭐 지금 올해 34년째고 뒤지게 30년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자괴감 짜증 많이 나죠. 그전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. 그렇지.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전까지. 그러니까 술이 늘어. 이 나이에 저가 이제 산에 우리 아차산에 자러 가요. 하루는 전에는 그냥 막걸리 한 통이면 됐어. 그 막걸리 한통 먹고 지는 애를 바라보면 되는데 어느 날한통 가지고 안 되는 거. 또는 애가 하나 애가 수업을 그렇게 저격을 하는 거야. 선생님은 수업마다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포기하다시피. 그리고 이제 부모님 면담을 했더니 내가 정말 위험한 수입. 우울이 극도로 당하다. 복수한다는 건 우울이 극도로 당하는 거야. 그래서 아차산 올라가지고 막걸리 두통 사가지고 가서 먹고 한강을 먹어서 펑펑 울었잖아. 그렇게 살아요.